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밤 11시 24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서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모순되는 부분, 그리고 헌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한번 할 필요가 있네요.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거의 대부분 정부 여당 아니겠느냐면서 야당 탄압용이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는 현직에 있든지 그만두고 나든지 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역 장성이 물러나고서 예비역이 되어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고위공직자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니까 여기 뭐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레임덕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검찰총장과 검사에 관한 규정은 있지,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다 이게 위헌기구다, 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불법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불법단체. 불법단체가 되는데 더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장 최우선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안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 집권층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힌 여당 인사들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뒤에서 검찰을 공격하도록 밀어주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검찰 독립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니, 필요하더라도 헌법을 고쳐서 만들어야지. 헌법에서 못 만들도록 돼 있는 수사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98년도에 이미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다. 공수처 논의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해왔기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권력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긴 게 공수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주장한 걸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 표결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딱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십수년간 이전 총재를 모셔온 사람으로 직접 통화했다. 이회창 전 총재와 직접 통화했다면서 이전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가 누구 말이 맞는지 내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기구로 할 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검사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 추궁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에서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 검찰이 상당히 권위를 회복했잖아요. 왜냐하면 산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식으로 하면 된다. 검찰개혁이란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산 권력을 수사하고 청와대도 수사하라.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검찰개혁 대상인 것처럼 또 바꿔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도 아직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구가 있어요. 고위공직자, 그리고 특히 청와대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장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이 조직이 더구나 군 장성까지 수사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정권 유지용이죠. 그러니까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는 거죠. 정권 보위부. 공수처는 정권 보위부죠. 이 지구상에서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는 민간 수사기관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문명국가 안에서. 다만 나치 독일 그리고 스탈린 너희 소련 그리고 저기 북한에서만 국가보위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 군인 가릴 것 없이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조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공수처는 헌법에 없는 기구입니다. 지금 헌법에 없는 기구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국헌문란에 해당되며 더구나 수사기관의 존치를 헌법적 근거 없이 만들면은 그건 사병 집단 비슷한 게 됩니다. 사병 집단. 대통령이 군대와 별도의 무장 집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검찰이 군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신 구속, 그리고 생사를 여탈권까지 가진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가 경찰, 지금 검찰이 있는데 별도로 하나, 대통령 직속 그런 무시무시한 기구를 만드는데 이 기구가 헌법에 근거가 없다. 그럼 사조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사병 집단, 즉 사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초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여기 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후속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어쨌든 이회창 씨는 자기는 공수처 주장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이회창 씨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좀 가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처럼만 하면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검찰총장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돼요. 부패는 산 권력 쪽에서 일어나지 죽은 권력 쪽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다른 별도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눠주어야 검찰개혁도 되고, 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는 걸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검찰 권력을 전례 없이 휘둘러 가지고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니 이제는 그 검찰이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다른 만만한 공수처란 걸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 다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이회창 총재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 밝혀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